이게 돌은 좀 다른 의미인데 엉망이 된 얼굴에 떨림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. 어머, 완전히 심취했다 얘. 어떡하니. 아니,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. 게다가 한 번 꽂힌 돌은 꼭 집에 가져가야만 집으로 돌아간다는데. 아, 이거 가져가자. 이거 가져가자. 이거 들어, 못 들어. 못 들어, 무거워서. 그래요, 저걸. 아니, 덩치는 산만해도 이걸 못 들어? 나도 산만 신겨. 더 들어, 빨리. 그거 아니야. 작은 돌은 좀 안중에도 없고. 이거 가져가고 싶어도. 네. 너가 될 수 제가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. 좋아해봐요. 이거 무거워, 무거워. 못 가져가. 이거 가져. 이거. 그거 아니라니까! 그거 아니라니까, 그거. 맞춰, 맞춰. 한번 찍은 돌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. 하지만 주인의 설득에 한 발 물러섰다. 그래도 입이 찢어져라. 제 머리만한 돌을 물고 나오는 녀석. 나 진짜 양보했다. 진짜 내가 양보한 거. 오늘 만약 다시는 이러지 마라, 이거 진짜. 알았지? 이거 가져가는 거야, 그럼. 가자, 강길아. 알았어. 알았어. 가자. 갖고 가자. 우여곡절 끝에 협상 끝! 이제야 겨우 집에 갈 수 있게 됐다. 알았어, 알았어. 가져갈게. 야, 돌아가는 길 내내 돌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걷는 강길이. 지는 기분 좋은데 저는 힘들죠. 참, 돌들이야. 강길이 참길이야. 두 손도 버거운 주인. 죄송합니다. 예, 주세요. 무거워. 팔이 아파. 얘 끄는데도 힘들고. 돌을 향한 강길이의 목숨을 건자. 어휴, 일칠 뻔했다. 귀디가 돌을 들고 가만히 있으니 한 발자국도 안 떼고 대치 중인데. 네? 돌 안 주면 하루 종일 일 없어. 아, 그래요? 안 들어가요. 야, 고집 강길아. 오늘 강길이가 고른 그 돌을 들고 집에 오르니 오, 잠자코 따라온다. 저기도 돌 많다, 저기도. 이야, 매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인도 어쩔 수 없이 돌을 들고 가는 수밖에. 돌바라기 강길이는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. 계곡물 헤매고 다녔으니 씻긴 해야 할 텐데. 어이구, 강길이 아까 갖고 온 그 돌 생각에 목욕이고 목욕다. 저럴 때 정말 힘들어요. 아니, 이럴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돌을 갖고 와야 되죠, 뭐. 죄송한데 돌 하나만 갖다 주실 수 있어요? 돌이요? 예. 결국 방법은 하나. 강길이 온몸 바쳐 건진 돌로 강길이의 마음을 달래보기로 하는데. 아참, 돌과 함께 사르르 녹아내린 강길이 마음.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. 야, 도대체 뭘까요? 저 돌이 시끄러운 드라이어 소리도. 가사노벨 돌도 많아. 돌만 있으면 음소거라도 되는 듯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다니. 평화를 찾아요. 아니, 표정이 되게 야하잖아요, 제가. 아유, 이렇게 좋아하는 돌만 있으면 24시간이 1분 같다는 강길이. 까끌까끌한.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. 평균보다 조금 짧은 다리 때문에 딱 1mm 부족한 돌과의 거리. 뼈다귀나 뭐 인형을 좋아하는 개는 봐도 요요만 자세로 아무리 용을 써봐도 소용없다. 아저씨, 찍지 마 말고 좀 이거 좀 꺼내 줘봐 줘. 저렇게 간절할 수가. 정이 없어, 정이. 뭘 봐, 이거 좀 꺼내 달리니까. 돌? 원해 줄게. 이거? 올려줄게. 보기만 해. 보기만 해. 하지만 힘센 불테리어 강길이 고집 근구도 못 꺾는다. 야, 힘세 보여요 벌써. 돌 앞에만 서면 그렇게 순한 양이 되는 녀석. 알다가도 모르겠다, 그 소리지만. 얼굴도 밝으스름해요. 다음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 강길이도 웬일로 좀 차분해진 것 같은데. 그런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뜬 녀석. 잠길에 강길이의 눈을 사로잡은 건 돌, 또 돌이다. 갑자기 필 받은 강길이 무턱대고 목줄부터 챙겨드는데. 가져와, 강길이 갖고 와. 그리고 방바닥에 딱 붙어 필살 애교까지 선보이며 아예 그냥 드러누웠다. 아, 나가자고. 나가자고 고집히는 거야.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. 그렇게 누워있어. 빨리 나가자. 나가자. 한 번만 나가자. 돌 하나만. 하나만. 예쁜 돌 많은데 또 나와야 돼요? 뒤끝이면 나가. 뒤끝이. TV도 함부로 보면 안 되겠어요. 한번 한번. 하지만 비가 오건 말건 그저 나가고 싶은 강길이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는데. 나 참 이 양반. 나 안 나가면 안 먹는다는 거 알잖아. 나가고 싶다고 내가 말했지. 말했잖아 내가. 안 먹어.
어, 어디 참.